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인도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미래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원 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 인도 시장의 최대 이슈라면은 대규모 IPO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지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인도 현재 예상 IPO 규모와 성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월부터 최근 5월까지 지난 근 2개월 동안 전체 40개 기업이 IPO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도의 우버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전기차 사업 부분인 온라인 일렉트릭 모빌리티,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스위기, 인도 예탁원인 NSDL, 이커머스 스타트업인 브레인비, 그리고 한국 기업이죠. 현대자동차 등 굵직한 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 두 달간 신청된 IPO 딜을 모두 합산하면 전체 총 6US달러 빌리언 규모의 신규 주식이 발행될 예정으로 써 있는 지난 회계 연도인 전체 76개 기업의 IPO 규모가 8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시장은 이번 회계 연도 IPO 기업은 2024년 회계 연도에 약 2배가량이 예상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인도 주식시장에서 페이티엠, 니카 등 유니콘 기업이 대거 상장하면서 1조 루피 마일스톤을 처음으로 달성했던 2021년 이후 2년 만에 새로운 기록을 돌파하는 것인데요. 유니콘 기업인 굵직한 기업의 IPO가 예상이 되면서 평균 딜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US달러 300밀리언 달러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IT, 헬스케어, 뉴에이지 테크, 인프라 등 다양한 섹터에서 IPO로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좀더 다양한 섹터의 IPO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IPO가 계속해서 이제 인도 시장에서 이제 상승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내수 투자 유입액이 지난 2년간 급증하였고 특히 뮤추얼 펀드를 통해 들어오는 적립식 펀드 유입액이 지난 3년 동안 약 2배 이상 급증하면서 매달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장기 투자의 자금의 유입은 2023년 글로벌 불안정성 속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IPO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였는데요. 또한 2023년 중소형주의 IPO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높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2024년 대형 기업의 IPO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기업의 높은 영업이익 상승률과 재무제표의 높은 개선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며 IPO 자금 유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IPO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좋은 것 같고요. 자,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죠. 인도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4월 니프티 50 인덱스는 1.2%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형주는 5.8% 그리고 소형주는 11.4%를 상승하면서 대형주를 크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5월 들어서도 5월 근 한 달 동안 1%가 조금 넘는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IT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가운데 철강이 10.8%, 에너지가 7.7%, 부동산이 7.5%, 이러한 주된 섹터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니프티 50 기업 중 28개 기업이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쳤는데 기업 영업이익은 현재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프라 산업 섹터의 어닝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IT 그리고 금융 섹터의 영업이익 성장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향후 2025년, 2026년 회계 연도 예상 기업 영업이익 성장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섹터별로 요약해서 보자면 자동차 섹터의 경우 내수 소비 회복에 따른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고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진국 성장 둔화에 따른 TCS라든지 인포시스와 같은 이런 1인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은행 섹터의 경우 중앙은행의 신용카드 규제에 따른 대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은 계속해서 성장할 부분이 있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컨슈머 섹터의 경우 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제 인도 같은 경우 6월부터 긍정적인 몬순 강우량 예측에 따른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건설 경기가 좋다 보니 그 중에서도 이제 시멘트 기업별 실적은 상이하지만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로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 부동산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 물량도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실적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일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권태환이었습니다.